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구문독해 챕터 25강이 되겠네요. 20부터 24까지의 혼합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콤마가 있네요. 만마하기 위하여. 자, 만나기 위하여 그 매력적인 배우를 거리에서 어떤 매력적인 배우입니까? 이렇게 가로쳐야 되겠죠? 매우 유명한 서울에서. You have to be. 비동사 대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You have to be. 있어야만 합니다. 거리 위에. 끊어야 되겠죠? PP입니다. Which there is near a house. 그녀 집 옆에. 2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습니다. 콤마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하는 것은? 자, running to, 만나다, 이런 뜻이죠. 만나는 것은 the attractive actress, 그 매력적인 배우를 끊고, PP입니다. 사랑받은, 사랑해진, 되어진, 받은, 모든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자, 거리 위에서 어렵다. 다시요. 만나는 것은 매력적인 배우를 거리 위에서 어렵다. 어떤 배우죠? 사랑받은 모든 한국 사람들에 의하여. 3번 갑니다. My best friend, 나의 베프는 보았습니다. 그 편지, 가. 지각, 사역, 동사, 해석이 특히 늙은이 가죠. 어? 찢어지는 것을, PP죠. 뭐뭐 해지는 것, 찢어지는 것을 in front of the post office, 그 우체국 앞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나의 girlfriend에 의하여. 끊어야 되겠죠. 명사 대 ing, 보이는 환하게. 자, 4번으로 내려왔습니다. 멈춰 세워놓고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좋다라고 했죠. 나는 압니다. 나의 베프가 보았다라는 걸, 그 편지가 찢어지는 걸, in front of the post, 우체국 앞에서 그 소녀에 의하여, 나의 girlfriend에 의하여 보이는 환하게. 이 3번 문장에다가 뭐예요? I know만 첨가를 한 문장의 형태입니다. 5번 갑니다. 그 남자 관계대명사 있네. 가로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관계대명사, 분사, 뭐 이런 건 제가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문장이니까 익숙치 않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 공부하는 영어를 원한다. To be 되는 걸, 치과 의사가 되는 걸 끊어야 되겠죠. 명사 대 ing, 버는 많은 돈을. 자, 4, 5번 문장에다가 여러분 똑같네. 뭐요? 노우만 넣어놨잖아. 우리는 안다. 그 남자가 관계대명사 하겠죠? 공부하는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남자가 원한다라는 것을, 치과사가 되기를 끊고 버는 많은 돈을. 7번 갑니다. 그 비즈니스맨, 그 사업가, looking, 보이느니. 자, look은 보이다죠? 매우 바쁘게. 시도했다. tried입니다. tired가 아니죠. 시도했다. get a taxi. 택시를 타려고. but. 하지만 it, 그것은 뭐요? 택시를 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때라고는 이것은 대명사이지 되겠습니다. 8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나왔다. 못마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영어를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PP 아카데미. 아, 좋은 학원이죠.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PT 학원에 가야만 합니다.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는 우리를 매우 잘. 끝까지 이렇게. 자, 노말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선 이걸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없다라고 이렇게. 없다라고 하고. 뭘로 시작해요?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어? 콤마가 나왔잖아. 그죠? 뭐요? 모아서 많은 통전을. 그 투어리스트, 그 관광객은 어떤 관광객이냐? Who 원하는 be 아름다 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관광객은 became 되었습니다. 부자가. 9번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 뭘? 그 관광객이. 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관광객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걸. 근데 이게 좀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걸 노는 거구나. ING로 했으면 되죠? 이거. 뭐뭐 해서, 많은 동전을 수집해서, 그 관광객은 원하는 부자가 되기를, 부자가 되었다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 이 문장의 구조가 여러분, 우리 그 기본 구문독해 뒤에 후반부에 나오면은
가면은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자, 1번, 2페이지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부정사를 시작했다. 콤마가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것은 좋은 요리사. 관계대명사 있죠?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어? 자, 알려진 인기가 있다라고 한국에서 필요합니다. 자, 되는 것은 좋은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뭐가 많은 노력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심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 이번 겁니다. 투병소를 지하고 뭐 나왔다? 콤마가 나왔잖아요. 그죠? 원마하기 위하여. 자, 훌륭한 요리사. 끝!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 한국에서 탐은 has to practice. 연습해야만 합니다. 근데 뭐가 나왔다? both A and B가 나왔네. 이렇게. 빼고 해석해요. 이렇게. 연습해야만 한다. 그리고 도와야만 합니다. 그의 엄마를 많이 콤마 ing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stay 머무르면서 in the house 집에. 자, 3번 ing로 시작했다. 콤마가 나왔다. 뭐뭐해서 원해서 갔기를 큰 집에. 나의 부모님은 had 시켰다. 그 아름다운 집이 건설되어지도록 일이 되어지도록 within 3 months 3개월 안에. 4번 갑니다. A million students. 100만 명의 학생들. B2, come up. 나올 것이다. B2에서 두 가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보기 위하여 그 가수를. 어떤 가수냐? 전명구 이제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온. 일형 2. 친절하다. 그녀가 돕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관계대명사.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관계대명사. 6번 갑니다. The painter. 그 화가는 후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봐요, 여러분. 이 구문독해 하면서 관계대명사, 분사 이런 거못 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 못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못할 수가 있어요? 응?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한다니까요. 다시요, 6번. 그 화가 있는 비동사 대 전명구 있는 비동사 대 전명구 있는 높은 빌딩에 있는. 자, both A and B잖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럼 PING. 그리고 있다. 그림을. 그리고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이거랑 똑같아야 되겠죠? 음악을 alone. 혼자. 7번 갑시다. 맛으로 시작했네. 맛으로 시작했는데 캐치 마크가 없다. 그럼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in the yard, 마당에서. 난 논,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일꾼들에게. 관계대명 또 나오잖아. 또 나왔죠. 그들을 돕는. 자, 화소로 시작했다. 콤마가 있다, 없다? 없다.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어? 그것은 중요한. 니더,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니더, 에이, 노아, 비. 부정하다. 부정할 수 없으면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9번 갑니다. 나는 깨달을 것이다. 뭘 문장, 이 문장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놨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나는 깨달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자, ing로 시작했네. 콤마가 없네. 그만 말하는 것은. 아! 비동사 대 전명구가 나오면 있다라고 해석한다니까요. 비동사 대 전명구 나오면 있다. 있는 것은 음식 없이, 그리고 물 없이, 오랜 시간 동안. is a good experience.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앞이니까. 좋은 경험입니다. for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그 소녀는 들었다. 영어가 을을로 해석을 하는 순간 깨진다니까. 지각, 사역, 수능의 특징.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들었다. 영어가 말해지는 것을. 그 작은 소년에 의하여 for 2 hours. 2시간 동안. 그 남자. in front of the building. 빌딩 앞에 있는 보았다. 그 소년이. 자, 전명구 나왔죠, 이렇게. 어디 어디에 있는, 그 가게에 있는 운반하는 것을, 그 박스를 into it, 그것 안으로. 전명구죠, 어디에 있는. 보았다, 그 소년이 운반하는 것을, 그 가게 옆에 있는 소년이 운반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문장의 구조가 쉽습니다. 근데 뭐냐면, 누누이 말하잖아. 오늘은 안다니까. 우리의 목표는 한달 후, 1년 후에도 아는 것.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된다고? 시간의 텀을 두고 꾸준히
반복 학습하는 거 질문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